안녕하세요, 야크림입니다. 오늘은 저 LED 후레쉬 하나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도착한 물건이고요. 자, 페닉스 LD09 자 맥스 220 루멘의 제품입니다. 건전지는 저 14500 그 리튬이온 배터리, 그리고 아니면 저 AA 손가락 사이즈 있죠? 예, 요거 하나가 들어가는 제품이고요. 사이즈 자체는 뭐 컴팩트합니다. 자, 일단 보시면은 자, 아 여기 나와 있네요. 자, 4단계로 그 밝기 조정이 가능하고요. 220루멘, 50루멘, 3루멘, 그리고 발광신호 SOS 보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조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보시면은 아, 예. 건전지는 AA 한 개네요. 그 AA가 아니라. 그리고 자,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시스, 그 허리띠에 꽂아 쓸 수 있는 시스랑, 그리고 뭐 설명서랑 뭐 기타 잡다한 서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제품은 예, 요거는 스트랩이고요. 손목에 걸어서 쓸 수 있는.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인 사이즈는 한 10cm 사이즈는 딱 담뱃갑 사이즈보다 살짝 큰 정도고요. 후방 스위치가 뒷면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집어넣고 일단 후방 스위치를 빠르게 눌러서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3루멘, 50루멘, 220루멘의 요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제 저 메모리 기능이나 뭐 요런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고, 누를 때마다 원하는 밝기를 위해서는 누를 그 각각 다 제각각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일단 끄면은 무조건 3루멘부터 시작해서 50루멘, 220루멘 이렇게 모드가 고정이 되는 기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쉽게 구할 수 있는 AA 건전지 하나로 220루멘의 밝기를 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. 요번에 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스트랩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스트랩 걸 수 있는 홀이 있어서
이렇게 구비해서 다닐 수도 있고, 여기 클립이 있어서 바지 주머니에 꽂아서 다닐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더 써봐야지 알겠지만, 컴팩트한 사이즈에 적당한 강량을 갖추고 있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뭐 밤에 나갔을 때 영상 찍을 일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업로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.